예. 자, 이번 시간에 99쪽을 한번 보세요. 예, 그거 보시면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매출 할인 말씀드렸죠, 그죠? 그 아래 보면은 이제 매출 채권의 양도 이래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뭐냐 하면은, 어음을 우리가 양도하는 거는 할인이라 그러죠, 그죠? 어음을 넘겨주는 걸 했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외상 매출금의 양도를 말합니다. 외상 매출금의 양. 이제 외상값을 받을 수 있는데 다른 사람 보고 받으라 이렇게 주는 거죠, 그죠? 외상 매출금의 양도인데 요거는 시험에 과거에 제가 제 기억에 한 5년 전에 한번 딱 나오고 아니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재 우리 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내가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그죠? 내가 예를 할게요. A라는 사람한테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거든요. 팔았으면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돈 받을 권리가 생겼죠. 그런데 내가는 A한테 안 받고 요 외상 매출금을 갖다가 요걸 갖다가 B라는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 그래요. 당신이 받으세요. 이렇게. 그렇죠. 외상에서 권리를 이렇게 넘겨줘 버린다 이거죠. B한테. 그럼 B가 A한테 청구를 하겠죠. 청구해서 A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그요 외상에서 권리를 이렇게 넘겨줘 버리잖아요. 이렇게. B한테. 물론 이제 B한테 내가 또뭐 외상 매입금이라든지 뭐돈 줘야 될 의무가 있겠죠. 그죠. 요런 경우를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매출 채권의 양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걸 영어로 이제 우리가 팩토링이라 이랍니다. 팩토링 하는 말 보일 겁니다. 아마 팩토링 이런 말을 쓰는데 팩토링. 근데 자, 이 경우에 이제 내가 받을 외상 매출금을 이제 A한테 받아서 B한테 넘겨줘 버렸잖아, 그죠? 이 넘겨준 요 글에 요 글에 대해서 내가 그러면 이제 B한테 넘겨줬을 때요 글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거냐 이겁니다. 그럼 요 글에서 그죠? 요 외상 매수 넘겨줬잖아, 그죠? 넘겨줬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 글에를 양도 글에로 볼 거냐? 양도라고 하는 매각, 팔았는 걸로 볼 거냐? 잠깐 말하면은 필린 걸로 볼 거냐? 이렇게. 필리 좋은 걸로, 필린 걸로 볼 거냐? 내가 지금 그림을 잠깐 좀 잘못 그린 것 같다. 그죠? 잠깐. 내가 볼게요. 우리 회사가 있는데, 우리 회사가 A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이 있다.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죠, 그죠? 외상으로 팔고 팔았고 외상 내가 좀 잠깐 그 헷갈리네. 외상으로 팔고 외상으로 팔았다 할게요. 예. 돈 받을 권리가 생겼다, 그죠? 팔고 그러면은 외상 매출금은 내가 있잖아, 그죠? 요 외상에 받을 권리를 요걸 B한테 여기 넘겨줬다 이거죠, 그죠? 넘겨주고 그럼 요 B는 요걸 이제 요걸 은행이라 볼게요. 은행은 여기 청구를 하죠. A한테 돈을 받는다, 그죠? 이 경우인데 그러면은 이 경우에 이제 우리 외상 매출금을 여기 A한테 받을 외상 권리를 은행한테 넘겨줘 버리고 나서 돈을 미리 땡겨봤죠. 이렇게. 돈을, 그죠? 할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가 만기에 대해 가지고 돈을 받는데 만기 전에 은행 가서 깡 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 외상 거래를 미리 은행인데 그 이제 만기 되기 전에 결제일 되기 전에 미리 돈을 받는 거죠. 은행에다 넘겨줘 버리고 이렇게.
그 요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장부에 기장할 거냐 이거죠. 요걸 우리가 매각거래다. 다른 말로 우리 양도거래 하거든요. 보는 경우와 요 돈을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걸로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해줍니다. 두 가지로. 그 이제 이걸 이제 우리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게 돈은 들어왔잖아, 그죠? 돈은 들어왔는데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을 양도하고 100원짜리 양도하고 90원 돈 들어왔다. 10원은 물어볼 거냐 이거고 여기서는 차익거래니까 차익금이라 하겠죠, 그죠? 차익금 100원하고 현금은 90원 들어왔죠. 그럼 10원은 물어볼 거냐? 이때 10원은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로 봐버리죠. 이자. 요거는 물어보느냐? 이걸 팔았으니까 팔고 손해봤다 봅니다. 처분 손실. 요렇게. 그 요거는 자산의 감소가 되지만 이거는 부채가 증가되버리잖아. 그죠? 그 이 관계를 우리가 요걸 매수형을 양도거래라 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집니다. 자, 이때 보세요. 내가 은행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은행에서 만약에 이 사람 돈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이 돈 안 주면은 요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수 있고 있거나 없는 거래다. 즉 말해서 나는 요 외상 매청에 대한 어떤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경우와 완전히 이제 은행과 거래 끝난 단절되는 경우 있죠. 그죠? 권리 의무가 없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권리나 의무가 없는 거는 팔았는 걸 보는 거죠. 그죠? 권리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경우는 팔았는 걸 보는 거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권리도 아직 가지고 있고, 갚아야 되는 의무도 있다면 무슨 거를 본다? 차익 거를 본다, 이겁니다. 요런 말이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아, 그러면은, 요런 권리나 의무가 있다면 무슨 거래? 차익 거래고, 없다면 무슨 거래다? 매각 거래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죠? 뭐, 더 이상 안 들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아, 요거 있다. 그래서 그 권리 의무를 갖다가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기억, 니언 말이 좀 어려운 말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이 바로 뭐냐? 권리 의무에 대한 걸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권리 의무가 있으면은 무슨 거래? 차익 거래. 권리 의무가 없으면은 무슨 거래? 매각거래로 본다. 양도거래. 예, 알겠죠? 다음 101쪽입니다. 음에서 음의 종류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회계상의 기획을 두 번째죠. 그죠? 약속음과 환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내 거는 약속음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물건을 팔고 음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무역거래인 경우는 이제 중간에 은행이 들어오죠. 은행을 통해가지고 대응 결제가 돼야 되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삼자가 되잖아. 그죠? 매도자와 매수자와 은행이 이렇게 삼자가 있으니까 이제 환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음, 그 거래를 이제 환음 거래다. 보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냐? 여기에서는, 음에서는 뭐죠? 할인, 이자 계산하는 거. 알겠죠? 그 배수 양도란 말이 있죠? 배수 양도란 말은 뒷면. 뒷배자죠. 종이 있잖아. 그죠? 그 뒤에다가 서. 글을 써서 넘겨준다 하는 것은 남한테 음을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배수 양도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음을 남한테 넘겨주는 거죠. 만기가 되기 전에 물건을 사고 또 넘겨주고 또 음이 또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걸 배수 양도를 합니다. 예. 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설명하려고 하면 이거는 뭐 이것도 가지고 한 시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왜 우리는 객관식 시험에는 그 말 뜻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그게 간단하게 뭐 뜻만 알면 되는 거 시험에 안 나오니까 배수 양도가 뭐냐 그거만 아시면 돼요. 요게 중요한 게 바로 뭡니까? 할인 그거죠. 그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할인 조금 전에 해보셨잖아 우리. 그죠? 바로 할인 여기서 이자 구하는 거 실수금 구하고 단기 손익 구하고 처분 손익 구하던 거 그죠? 그 예전 문제 풀어보셨죠? 예, 되었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103쪽으로 한번 보세요. 예, 보면, 부도 나오죠, 그죠? 부도 말 들어보셨죠? 은행에, 청구에 대해 은행에서 지급을 거절했다. 내가 거절 당했다. 돈 안 주는 게 그 부도죠, 그죠? 그래 하시면 되고.
아래 손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대손을 말하죠. 그죠? 대손. 그 아래 쭉 내려보세요. 손상의 객관적 증거라 되어 있죠. 이 대손이 발생하는 증거가 뭘까요? 이게 바로 그 기업의 재무적 어려움이겠죠. 그죠? 그거 하나만 아시면 돼요. 대손이 발생하는 거래처가 돈이 부족하다. 그렇게 발생한다. 그죠? 그런 겁니다. 예, 넘기세요. 손상, 차손의 인시, 이런 말 보이죠? 그죠? 예. 우리가 제일 아래 한번 보세요. 손상의 회계 처리 방법에서 직접 차감법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대손 충당금, 이 충당금을 설정하지 않는 거. 돈 떼이셔도 그냥 대손 비용 떨어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직접 차감법이고, 그 뒤로, 오른쪽, 105 쪽에 보면은 가운데 한번 보세요. 충당금 설정법이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 대손 충당금 또는 무슨 충당금, 손실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 그렇죠. 충당금 설정법이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걸 아시면 돼. 알겠죠? 충당금 설정법이다. 자, 뒤로 가서 106쪽입니다. 그 106쪽에 기본 예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예. 그 손상 검토 결과 뭐 손상 차손 인식했다 이런 말 나오죠. 그죠? 대손을 예상했다는 말입니다. 100만에 대하여 2% 하면 2만원이죠. 어, 대손 예상이 2만원이구나. 그죠? 대손 예상이 2만원인데 1번 충당금이 5천 있다. 그럼 얼마 보충해야 되죠? 15,000원 보충하고. 그게 붕괴 다 되어 있으니까. 오, 3만 있으면 어떻게 해야죠? 만 원 다시 환입시켜야 되겠죠? 예. 다음, 13번. 외상 매출금 2만 원이 동점의 파손을 회수불능되다. 그랬으면 대손 되어버렸다. 그죠? 대손이 발생하면 무조건 뭐다? 대변의 매출 채권. 예, 매출 채권 2만 원 대손 됐다. 그죠? 차변에 보세요. 충당금이 5천 있다 하면은 대손 충당금 5천 원, 대손 상각비 15,000원. 충당금이 3만 있으면 충분히 있죠? 대손 충당금 2만원 하면 되죠. 네. 14번 거래 붕괴 쭉 하면서 연속된 거래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1번 600만원에 2% 대손을 추정하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손 상각비 12만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2만원 되죠. 그죠? 2번 15만이 대손 확정됐다. 오, 대손 발생해버렸네. 그 대변에 뭐죠? 매출 채권 15만원. 답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충당 12만원 있죠? 그죠? 그러면 대손 충당금에서 12만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뭐라 하고, 대손 상각비 하면 되죠. 충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 번째. 예. 대손 처리했던 돈이 5만 회수되었다 그랬습니다. 2002년도니까 작년도, 그죠? 어, 회수되었으니까 현금 들어왔죠? 현금이 5만원 들어오고, 대변에 뭐죠? 그렇죠. 대손 충당금 5만원. 다시 5만원 생겼습니다. 4번. 가서. 예. 이번에, 4번 됐습니다. 예. 5번. 그 5번. 900만원에 2% 대손 추정하다. 그럼 18만원이잖아. 그죠? 그래, 충당금 5만원 있잖아. 그죠? 그러면 대손 상각비 얼마? 13만원. 그렇죠. 대변에 대손 충당금 13만원. 자, 이때 물어보는 말. 예를 들어서, 뭐, 연도가 다 다르잖아.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2003년도에, 만약에, 3년도, 대손 상각비 얼마고 물어봤습니다. 그 3년도에 충당금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죠? 3년도는 지금 몇 년도? 4번과 5번이잖아. 4번과 5번에 요 대손 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때 잔액 얼마고 물었으면 얼마일까요? 예. 대손 충당금 계정은, 자, 잘 들으세요. 대손 상각비는 매년 딱 1년에 끝나잖아. 그죠? 수익과 비용 우리가 명목 계정이라 합니다. 그래서 1년마다 탁탁 다 처리돼버리고, 다 비용 처리해버리고 끝나버리잖아. 그렇지만은 자산, 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은 계속 잔액이 넘어옵니다.
잔액이. 그러면은 처음에 10만 원 생겼다가 없어졌네, 그죠? 없어지고 다시 또 5만 원 생겼다가 다시 13만 원 생겼으니까 얼마? 그렇죠. 18만 원이죠. 알겠죠? 예. 그 충당금 얼마고 물으면은 전체를 봐봐야 된다. 간을 아셔야 돼. 알겠죠?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손해계 했고, 그 다음 107쪽을 보시면은 이제 기타 채권 채무잖아. 그죠? 이쪽은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럼 이 계정 과목에 쓰임은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회계 원리 공부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으로 가셨을 때 그 이제 장부를 봤을 때 계정이 나오면 이 계정에 뭐를 나타낸다 하는 거. 그 뜻이 뭐다 하는 정도는 아셔야 되잖아. 그죠? 대여금 뭡니까? 돈 빌려온 거죠. 그죠? 차익금 뭐죠? 돈 빌려왔는 거. 빌려오면은 차익금. 빌려주면은 대여금. 대여금은 자산계정이고 차익금은 부채계정이다. 그죠? 이 정도는 아셔야 되지. 그리고 아래 그 붕괴 있죠? 이런 붕괴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 답이 다 있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넘기세요. 미수금과 미지금. 요 계정은 꼭 아셔야 될 거예요. 상품 아닌 거래. 상품은 외상 매출금이나 외상 매입금을 사용합니다. 상품을 팔고 외상했다 하면 외상 매출금. 상품을 매입하고 외상하다 하면 외상 매입금인데 상품이 아닌 거 있죠. 비품이나 뭐 건물 이렇게. 이런 걸 외상으로 샀다 하면 미지급금. 외상으로 팔고 돈 안 받아 하면 미수금으로 한다. 그 상품 이외. 그걸 미수금과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미수금은 자산계정이고 미지급금은 부채계정. 선거금과 선수금,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주다 하면 선거금이고 계약금을 받았다 하면 선수금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선거금은 먼저 줬으니까 받을 권리가 생겼으니까 자산이라 하는 거고 선수금은 먼저 받았으니까 갚아야 할 부채죠. 그래서 부채계정이다. 가지급금과 가수금 나와 있죠. 가지급금 하는 것은 가짜, 거짓 가짜입니다. 가짜로 줬다. 예를 들어서 돈이 이제 얼마가 들어갈지 몰라서 어림해서 주는 걸 말합니다. 어림해서 주는 거. 예, 그래서 주로 이제 예를 우리가 많이 드는 것이 여비를 지급하는 게 있죠. 그죠? 직원에게 여비를, 출장을 명하고 여비를 어림하여 얼마를 주다 이런 겁니다. 그게 가지급금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말하면 개인기업에서는 별로 이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런데 중소기업만 되더라도 예비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서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 출장 가면은 교통비 얼마, 숙박비 얼마, 한 끼 식사비 얼마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가지고 출장에 그 쓰는 거 있죠, 그죠? 딱 지급하면 그 돈에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받아가서 뭐 남아도 내 주머니 위험하 되고 모자라면 내가 뭐 보태야 되고 딱 정해진 돈 받아가요. 그런데 개인기업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그죠? 출장 보명서 써야 되잖아. 갔다 오면 어디서 어디까지 얼마 뭐 얼마에서가 영수증까지 다 첨부해가 결제 맡아야 되죠. 그래서 모자라면은 다시 돌려받고 부족하면은 돌려받고 모자라면은 이제 잘못했습니다. 돈이 나오면 돌려줘야 되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출장비는 이제 그런데 그때 그 가지급금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가수금 하는 거는 가짜, 거짓 가짜 받았다 이 말이죠. 그죠? 돈을 받았는데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거래처에서 우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돈만 들어왔고 그 명세가 없다. 무슨 돈이라고 하는 말이 없을 때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때 일단은 채는 게 가수금입니다. 그런데 이 계정들이 실무에서는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하루 정산해 보잖아. 그죠? 장부 정리를 하다 보면 뭐 매일 안 하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보름에 한 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부 정리를 하다 보면은 할 때 돈이 모자라잖아. 그죠? 그러면은 가지급금 처리해버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모자란다. 그러면 가지급금 100만 원 해놔버려. 그러니까 장부를 맞춰놓잖아. 그러고 나서는 그 원인을 이제 그 다음날 와서 이제 알아보죠. 왜 잘못됐는지 확인해야 될 겁니까? 찾아야 되니까. 또 돈이 만약에 남는다. 그죠? 장부는 100만 원인데 실제로 보니까 150만 원이더라.
그럼 그걸 장부를 맞춰야 되는데, 뭐 퇴근 못 하잖아. 퇴근해야 되니까 그때 가수금 50만 원 적어놔 버립니다. 내일 와가지고 다시 하긴 하죠. 예, 이런 식으로 그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에 말씀드리잖아, 그죠? 우리가 회계상에서는 이거 전형이 뭐죠? 그렇죠. 현금 과부족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잘 안 써요. 현금 과부족. 가지급금 가수 이걸 많이 씁니다. 예. 그럴 때 쓰는 계정이다. 예. 예수금 하는 거는 이제 이게 뭐냐. 미리 받았다나, 그죠? 미리 받았으니까 뭐냐면은 월급 줄 때 미리 떼잖아. 원천징수를 말합니다. 소득세. 가권세 있죠, 그죠? 뭐 잘 아시겠지만은 갑건세 을종이잖아. 을종. 을종은 외국인들. 을종이고 갑건세라 하기도 하고 뭐 소득세라 하기도 하고 월급도 미리 떼죠. 소득세 예수금이랍니다. 뗐다가 그 이제 납부하잖아. 다음 달 이길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됩니다. 그죠? 그 이제 낼 때까지 미리 떼놨잖아요. 그 떼난 돈을 예수금이라 하거든요. 부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은 110쪽입니다. 110페이지 보면은 장기성 채권 채무의 평가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내용도 뭐 쉬운 내용 아닙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여기서 요 말이 중요하죠, 그죠? 장기성 채권 채무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그죠? 오늘 만약 1월 1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상품을 팔고 요 대금은 예. 3년 후에 이자율 연 10% 받기로 하다. 이 하잖아, 그죠? 돈 안 받았죠? 그러면 이거 이제 장부 기정해야 되잖아, 그죠? 상 팔았습니다. 왜 돈 안 받았죠? 근데 이때 500만 원씩 팔았잖아. 팔았는데 대금 언제 받기로 했습니까? 3년 후에 이자율 10% 받기로 했습니다. 그 500만 원, 받을 권리 500만 원입니까? 아니죠, 그죠? 3년 후에는 500만 원을 받지만은 오늘 가치는 500만 원 아니잖아. 요걸 현재 가치로 하랍니다. 요 금액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 3년과 10%.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 한번 보세요. 저 뒤로 한번 봅니다. 제일 뒷장입니다. 584쪽에 보시면은 현가표라 나오죠. 예. 그게 이제 줄임말입니다. 현재 가치표 이 말입니다. 오른쪽은 연금 현재 가치표란 말이고, 그 현가표에 보시면은 기간 5와 10% 한번 찾아볼까요? 아, 기간 3년이라고 그러죠. 3년에 10% 한번 보세요. 3년과 10% 보니까 0.7513일이죠. 막 기니까 두 자리만 할게요. 0.75 하겠습니다. 아, 여기 0.75다, 그죠? 곱하기. 요게 뭐냐 하면은 돈 1원, 우리가 기본 1원을 3년 후에 받을 1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이겁니다. 3년 후에 받을 1원을 이자율 10%를 했을 때 오늘 당장 받는다면은 0.75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요게 현재 가치입니다. 그럼 500만 원을 3년 후에 받을 500만 원 오늘 받으면 얼마냐? 예. 375만 원이다 말이잖아. 그죠? 그래서 장부 이랬는데. 이래 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장부 기장을 할 때는 이래 하는 거죠.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잘 보세요. 이래 합니다. 자, 이게 매수 채권이잖아. 그죠? 매출 채권, 받을 돈 500만 원이죠. 받을 돈 500만 원인데, 요 차이가 얼마죠? 125만 원이잖아, 그죠?
요걸 뭐라 하느냐. 말이 좀 깁니다. 얘도 적지 말게. 요걸 이제 우리가 말이 어렵죠, 그죠? 현재가치 할인차금이라 그럽니다. 요걸 현재가치, 요걸 이제 명목가치를 하는 거거든요. 명목상 가치고, 요걸 현재가치로 요렇게 환원했을 때 그 차이 금액이 말이죠. 그래서 125만 원에 대해서 요렇게 하고 375만 원, 요렇게 표시합니다. 표시할 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금 500만 원, 이걸 이제 정상적으로 하면 이래 하죠. 이걸 이제 5만 적어주고 이렇게 여기에 현재 가치 할인 차금 125만 원, 이게 정상적인 분계입니다. 분계할 때 그 표시할 때는 이제 5만 원 하고 요거 차변 가져오세요. 빼는 식으로 이렇게 그 요걸 뭐라느냐 평가 계정이라 부릅니다. 요 계정을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공부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장기성 하는 건 1년 이상이거든요. 1년 이상의 채권 채무에 대한 그 돈은 뭘 표시한다? 현재 가치. 하여튼 요 말 나오고 달랑 요거 딱 기억하세요.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아시겠죠? 그죠? 현재 가치로 평가한다 하는 거. 요게 바로 여기서 핵심 요겁니다. 그러면은, 요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 보세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딱 두 가지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5년 후에 받을 500만 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요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매년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받을 돈을 오늘 다 받으면 얼마고 이렇게 두 가지 딱 모양이 두 가지만 나오거든요. 우리 회계 원리에서 요 두 가지만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이제 요기에 대해서 이제 실제 우리가 풀어야 할 거는 부채에 가면은 사채 발행가에 구할 때 이게 쓰입니다. 사채 발행가에. 예. 근데 5년 후에 받을 500만 원을 오늘 받으면 얼마냐 묻잖아. 그죠? 여기 이자율이 주어집니다. 10%에 주어지죠. 요것도 10% 주어집니다. 요때 요 500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하는 게 바로 뭐냐? 현가표를 봅니다. 그걸 현재 가치표. 현재의 현가 개수라 이랍니다. 매년 그랬잖아. 그죠? 매년 100만 원씩. 요 매년 100만 원씩이잖아. 그죠? 요 100만 원에 대해서는 현가 개수는 현가 개수인데 요걸 뭐라 연금 현가 개수라 그래요. 그럼 요 현가계수를 하는 게 바로 그게 우리 교재 제일 뒤쪽 조금 전에 보셨잖아 그죠? 584쪽과 85쪽에 나와 있는 거 그겁니다. 요 표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이 표가 주어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년에 뭐 10%는 얼마 이래 수치가 주어집니다. 5년에 10% 하면 0.6209 이렇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우리 적용하면 되죠, 그죠? 이 표를 암기할 수 없잖아, 우리가. 예.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데, 보세요. 요 현가계수와 요게는 뭐, 매년 나오면 뭐다? 연금 현가계수라고 하는 거 아셔야 돼. 연금. 예. 그래서, 5년과 10% 한번 찾아볼까요? 예. 제일 뒤에 가시면은, 5년과 10% 하면 0.6209 임신도, 그죠? 막, 좀 줄일게. 0.6이다. 그리고 310만원. 그죠? 그럼 요때 5년과 10% 보면은 연금 현가표 한번 보세요. 얼마? 3.79 나오죠. 요 100만 원에 요거 하니까 379만 원. 요 됐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딱 정하는 요거 하나, 두 가지 마시면 되죠. 요거 하나.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아, 우리가 목돈. 이건 이제 목돈이죠. 5년 후 하니까 목돈이잖아, 그죠? 목돈에 대해서는 현가계수표를 적용한다. 얼마, 몇 년 후에 얼마 받을 돈을 오늘 받으면 얼마고 물을 때는 목돈이다. 그죠? 현가계수고. 매년 받는 거. 매년. 매년 나온다. 매년.
매년 넣으면 아 연금이라 생각하세요. 연금 현금계수. 그래서 여기 주어지니까 요걸 정해서 요 금액을 뭐라 한다? 우리 현재 가치 금액이다. 요 차이를 뭐라 하고?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아시겠죠? 요 금액을 뭐라 하고? 현재 가치. 요걸 뭐라 하고? 요런 금액. 명목 가치. 요 명목 가치와 현재 가치의 차이 있잖아. 그죠? 요 차이, 요 차이. 요 금액과 요 금액의 차이 있죠. 그죠? 요 차이를 우리는 요렇게.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이라 부른다. 말이 좀 길죠. 그죠? 좀 따라하세요. 시작. 현재 가치 할인 차금. 한 번 더.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요거는 무슨 계정이다? 요거는 평가 계정이다. 그죠? 이렇게. 알겠죠? 그죠? 예. 뜻을 말하면 아까 우리 했던 대손충당금 또는 손실충당금, 강가상각 누계, 현재가치 할인자금 이런 계정들을 우리가 평가계정이라 표시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래 해서 우리가 장기성 채권채무의 평가에서는 요 부분인데 자 하나만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장기성 넣으면은 현재가치로 표시하는데 현재가치로 표시하지 않는 게 있다. 그죠? 않는 게 있다. 자, 그게 바로 우리 교재 110페이지 아래 5번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5번. 현재 가치 평가 제외된다. 자, 1년 이상 장기성 자산은 현재 가치로 나타내야 되는데, 현재 가치로 나타내지 않고 명목 가치로 나타내는 게 있다.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보증금. 대표적인 보증금이죠. 그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세 보증금, 예를 들어서 1억의 전세 보증금이 들어갔다면은, 1억을 주고 전세에 들어갔다면은 집주인한테 1억에 대한 이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자 안 받죠. 그죠? 보증금인데. 그리고 이자가 발생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현재 가치로 표시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보증금 100만 원 줬는데 3년 계약했다. 그걸 갖다가 장부에다가 보증금 100만 원 적어야 되지. 그걸 현재 가치로 해서 뭐 70만 원이 적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알겠죠? 그거 보는 게 또 뭐가 있죠? 장기 선급금 선수. 계약금을 갖다가 우리 계약금 줬는데, 계약금 이자 받습니까? 안 받죠? 그죠? 예.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 요 계정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요거 딱 기억하세요. 보증금, 장기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차대, 요거는 현재가치 평가에서 제외된다. 요게 또 객관식 시험이 잘 나와요. 알겠죠? 다음 중 현재가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어느 거냐? 이런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 아. 장기성 자산은 현재 가치로 나타나는 게 원칙인데 두 가지 있다. 그죠? 현가 계수와 영업현가 계수가 있고. 그런데 현재 가치로 표시하지 않는 게 있다. 그죠? 그게 뭐, 예, 보증금이나 장기, 예, 선급금, 선수금, 이연법인세 차대 있다. 하는 것까지만 딱 아시면 되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수치 채권에 대한 게 다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했던 게 현, 예, 주, 외까지 끝났네요. 그죠? 다음 뭐죠? 상, 상품.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